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 해변에 미사일 파편이 떨어지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외신에 따르면 휴일인 일요일 크림반도 유명 휴양지 세바스토폴 해변에 미사일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한 영상에는 해변 상공에 접근한 발사체를 방공 시스템이 격추해 폭발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모래사장에 파편이 떨어지고 관광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는 장면도 담겼는데요. 또 다른 영상들에는 관광객들이 부상자들을 해변 밖으로 옮기고 피를 흘리는 부상자를 응급처치하는 모습 등도 포착됐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재 크림반도를 불법 점령 중인 러시아 측은 이번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최소 5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는데요. 잔인한 전쟁으로 애꿎은 민간인 피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트콤 순풍 산부인과에서 미달이 역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김성은 씨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김성은 씨는 SNS에 직접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예비 신랑은 가장 낮은 모습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따스한 사람, 항상 큰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결혼식은 비공개로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개한 사진 속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검은 드레스를 입은 김성은 씨가 애정이 묻어나는 눈빛으로 예비 신랑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소식을 접한 팬들과 누리꾼들은 미달이가 벌써 이렇게 컸냐며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새 앨범 홍보를 위해 2년 만에 내한한 세계적인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빌리 아일리시가 발견한 건 바로 등산로 입구에 있는 에어건입니다. 빌리 아일리시는 에어건을 들어 엉뚱한 곳에만 바람을 쏟아가 제자리에 놓는데요. 이때 한 남성이 걸어와 에어건을 능숙하게 다루며 운동화부터 구석구석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냅니다. 빌리 아일리시는 그 모습을 신기한 듯 멍한 표정으로 쳐다보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빌리와 아재의 조합 실화냐, 사용법을 깨달은 순간 깜짝 놀라는 표정이 귀엽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